경남 남해의 한 작은 포구에서 차량에 무언가를 실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 남자가 실은 것은 문어 40kg. 어민이 전날 잡아놓은 것을 훔친 것입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죠. 뭐 하루 종일 아침 밥 먹어서 하루 종일 잡은 건데 그게 한 마리도 없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인근의 도로 CCTV 등을 모두 검색해 용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출석한 절도 용의자는 CCTV 상의 인물과 인상착의가 달랐습니다. 가짜 절도범이 나섰던 것입니다. 조사받아 본 사람은 모자를 착용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착용 안 한다고 한 그 진술을 차감해가지고 계속 추궁하던 중에 범인을 잡게 된 것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진짜 문어 절도범은 진주에 사는 25살 유모 씨. 유 씨는 절도 경력 탓에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가까운 후배인 20살 김모 씨에게 허위 자백을 시켰습니다. 금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유 씨는 종종 어민들이 이런 그물을 이용해 배 주변에 수산물을 놓아둔다는 사실을 알고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일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유 씨는 문어 절도로 끝났을 사건에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결국 구속됐습니다.